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자신을 돌봐주던 주인이 세상을 뜨자 그 묘소에 가서 눈물을 흘린 소가 있다고 합니다. 경북 상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을에서는 이 소를 도축하지 않고 평생 보호하기로 했고 축협에서는 사료도 공짜로 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안동의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.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에 있는 13살짜리 암소. 지난 94년 5월 평소 자신을 잘 돌봐주던 이웃 할머니가 숨지자 외양간을 뛰쳐나가 할머니의 묘소에서 눈물을 흘린 의로운 모습을 보여 마을 주민들의 칭송을 받아온 소입니다. 평소 살아계실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웃집에 있는 이 소와 시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먹이도 자주 갖다 주고. 마을 주민들은 그때 소의 감동적인 행동을 길이 기억하기 위해 의로운 소 비석도 세웠습니다. 이 소의 의로운 행동을 마을 자랑으로 여기던 주민들은 이젠 늙은 소를 함께 보살피기로 하고 우선 공동으로 구입해 마을 소로 삼았습니다. 이 의로운 소를 오래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 몇 사람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공동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사료 회사와 축협에서는 이 소가 죽을 때까지 사료를 대주겠다고 나섰습니다. 상주시도 이 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죽은 뒤에는 의우총을 세울 예정입니다.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여 소 무덤인 의우총을 만들어 민속 사료로 계속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. 의로운 소와 작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나눠지는 따뜻한 정이 인명조차 경시하는 요즘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.